이거 되게 귀엽죠? 청바지 입어도 되고. 이 밍크인데 요거 가격 알 수 있어요? 네. 요거는 그, 요거는 가격 앞자리만. 네. 요거를 밍크예요. 밍크인데 되게 뭐라 그러지? 아, 패턴이 그 뭐라 호피. 아. 아, 그거는 원래 그 보여주신다고 해가지고 아, 가격이 안 나왔어. 그러면 얘 제품도 매장에 와서 사야 되는 거야? 자, 요거 요거랑 제가 밍크를 보여드리는데 요거는 이제 매장에 오셔가지고 구입을 하시거나 우리 매니저님하고 전화 통화를 상담을 엄청 하셔요. 왜냐면 밍크예요. 호피무늬인데 블루 계열이 들어가 있어서 청바지랑 입어도 예쁘고 코디하기 좀 좋고 뭐 핸드메이드나 뭐 패딩 코트나 입을 때 정장 슬랙스 내면서 외투를 딱 벗었을 때 좀 따뜻하면서도 좀 스타일리시하게. 요것도 요거는 매장에 와야 된다고. 요건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그죠? 약간 사이즈가, 이거는 제가 입은 건 66인데 제가 7까지 있을 거예요. 7까지? 네. 이거는 뭐 88도 있겠는데, 66을? 여기 이만큼 큰데. 얘는 6677의 어떤 사이즈 구애 없이 만약에 마른 언니부터 큰 언니들까지 다 자기가 알아서 입을 수 있는 사이즈인 것 같은데? 제가 번호 올려드릴게요. 구매 이렇게. 원하시면 전화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는 스타일인데, 요런 거야 뭐 곱기도 이뻐요. 하고 예쁘고 또 밍크 소재에다가 염색을 어쩜 요렇게 예쁘게 잘했을까. 회색으로 염색하고 회색 위에다가 이런 또 블루 계열로 또 염색을 뿅뿅뿅 넣었어요. 그리고 아주 블루 색깔이에요. 예뻐요. 청바지랑 입어도 예쁘고 그 다음에 좀 아이보리 계열의 플레어 스커트 같은 거랑 입어도 예쁘고 괜찮은데 안에 요런 데도 이거는 세모 같기도 한데 그냥 아쿠아 원단으로 제가 얘기할게요. 여기 보면 세모 같은 느낌이 이렇게 있는데 제 생각엔 이거 인조로 얘기할게요. 살짝 가죽 냄새가 나는데 그냥 인조로 밍크예요. 밍크의 느낌으로 이런 거 코디하실 때는 그 패딩 잠바 아까 저런 것도 좋고요. 좀 큰 거 있죠. 그런 데 안에다 입어도 괜찮아요. 참 편하게 예쁘게 이렇게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예쁘게 편하게 반부드레스 옷 되게 이렇게 가끔 제가 내가 막 이쁘다고 할 때는 편한 옷이거든요. 요런 거 앞자리만 알 수 있을까요 하셨는데 이? 네, 맞아 이인 것 같아요. 이 20만 원대인가 보다. 얘는 괜찮지. 잘 나왔어요. 퀄리티도 좋고 요런 거는 하나 정도 있으면은 가격 대비 너무 가격 대비 너무 괜찮지. 요런 거 괜찮아요? 요건 매장 와서 매장 오셔야 돼요. 얘 밍크인데 베이비 핑크 연핑크예요. 청바지나 롱스커트나 예쁜 거 좋아하시는 언니들 있죠? 그 블링블링한 그런 스타일 좋아하시는 언니들이 입는 그런 스타일인데 얘도 색깔이 참 예쁘네. 이거는 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다 입겠는데, 그지? 컬러감이 핑크. 청바지랑 입어도 예뻐. 자, 여기 소매 보세요. 소매 이렇게 짧게 나왔어요. 이게 소매가 짧은 스타일이에요. 제가 이렇게 입었을 때 이 느낌이고 오늘 밍크들은 치마랑 입거나 가죽 소재의 어떤 그 치마 아니면 울 핸드 니트 같은 거 있죠. 풍성한 거 그런 거랑 입어도 예쁠 것 같아요. 좀 여성스러운 라인이네. 오늘은 다 이렇게 가까이 가까. 아이고 이쁘네. 그 이쁘네요 진짜. 마음에 드. 야, 제가 방송을 하지만 이렇게 예쁜 옷을 매번 입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해요. 예뻐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이제 판매를 할까 하다가도 이건 입어봐야 되거든요. 꼭 입어보고 구입하세요. 밍크의 종류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제 기준에. 롱 밍크, 후드 달린 거, 검정색, 아니면 뭐, 짙은색, 롱 후드, 팔 긴 거 있죠. 그거 기본 하나. 그 다음에, 숏 밍크, 요런 거 하나. 그 다음에, 조끼 하나. 그 다음에 좀 여기, 그럼 세 가지 종류는 꼭 있잖아요. 근데 요 세 가지에서 하나 더 더하면, 후드 달린 거 있죠. 이렇게, 하프 코트. 그게 이제 네 가지 패키지인데, 요게 지금 그런 트위드 자켓을 좋아하시는 언니들 있죠. 짧은 거 좋아하시는 언니들, 치마 좋아하시는 언니들. 그럼 한겨울에 요거 딱이지. 그리고 운전 많이 하시는 언니들. 왜냐면 운전 많이 할 때 롱 필요 없잖아요. 그런 용 것 같아. 집안 사는 사람은 구입하기 어렵겠네요. 그러게.
이게 좀 나중에 제가 이제 더 커지면 그때는 이제 쇼핑몰로 반품 교환 다 되게 하는 게 아마 내년 가을 정도면은 밍크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걸 목표로 잡고 있어. 언니들이 구입하기 좋고 반품하기 좋고 언니들이 항상 내가 어떤 그런 거 언니들이 질책을 받아들여서 바꿀 수 있는 회사가 됐으면 좋겠어. 질책을. 자, 요것도 입었을 때그 따뜻함도 있지만 색깔이 참 구하기 힘든 컬러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도 만약에 제가 좋은 밍크에서는 이 모의 길이가 있거든요. 그 모의 길이가 너무 길면 안 예쁜데 적당히 길면 그 백설기의 효과가 많이 나타나. 지금 보면 구기기 안 해도 여기 보면 벌써 이런 게 나타나죠. 이렇게. 이렇게. 소매 부분. 이런 느낌 있죠? 이런 느낌. 이렇게. 좋은 밍크들은 이게 있거든요. 왜냐면 일단 눕지를 않으니까 자체적으로 좀 살아있고 그 살아있는 그 사이사이가 움직이면서 음향에 의해서 내가 밍크가 고급진에 안 고급진에 지가 알아서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밍크가 되게 따뜻하잖아요. 일단 밍크는 겨울엔 집이에요. 걸어 다니시는 언니들한테 밍크가 최고인 거야. 차를 타고 다니는 언니보다 아마 걸어 다니는 언니들이 밍크를 더 많이 찾으시잖아요. 요거는 이런 거 같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까지 다될것 같아. 사실 사이즈는요? 사이즈가 이게 잠깐만. 이거 스트링이 있다? 놀래요. 어머. 놀랬어. 사이즈가 이게 프리 사이즈인가 봐. 사이즈 표가 없는 거 보니까 56 사이즈네. 얘는 사이즈가 없네요. 그리고 아, 컬러 진짜 이쁘다. 안쪽에 마감이 이게 여러 가지인데 원래 보통 실크 인견 같은 거나 실크 폴리 쓰잖아요. 반질반질한 거. 그게 지금 장단점이 있어요. 이렇게 뒤집어졌을 때 반짝임이 있을 때는 고급스러운 옷으로 보이긴 한데 좀 입을 때좀 넘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그 밍크라든지 좋은 제품 안에 넣는 그 펄감 때문에 그걸 쓰거든요. 근데 얘는 면으로 썼네. 폴리긴 한데 폴리 요게 프라다 원단 같은 걸 안쪽에다가 썼어요. 우리 프라다 원단이라고 해야지 언니들 알잖아요. 프라다 원단에 광 없고 미끄럼이 좀 덜한 원단.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면 소재가 조금 들어간 터치감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돼 있고 밑에다가 스트링이 있네요. 나이 옷, 이 옷에 대해서 너무 설명을 많이 하지만 꼭 매장에 와서 숙제. 어머머머, 요거 이렇게 입어도 되네. 이렇게 입으니까 또 캐주얼한 감도 있고 이 이렇게. 아이는 지금 매장 오셔서 하셔야 돼서 금액이 정확히 안 나왔거든요. 근데 앞자리가 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래? 어휴, 이쁘네요. 근데 이제 컬러감에서 희소성 때문에 아마 가격이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사실 밑에 스트링 아예 다 빼고 컬러감이. 있거든요. 스트링을 줬을 때는 조거 팬츠? 그런 거랑 입어도 되겠다. 조거 팬츠 근데 좋아하는 컬러가 분들. 진짜 예쁘긴 하다. 컬러가 정말 예쁜 핑크? 핑크 잘못 입으면 얼굴 까매 보이잖아. 근데 얘는 되게 화사한 핑크? 젊어 보이고 세련된 핑크. 이렇게 돼. 풀었어요. 이렇게 돼.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프로도 이쁘다. 프로도 예쁘고, 네, 예쁘네요. 한계도 있는 것 5, 6 사이즈한테는 최적화된 아주 예쁜. 그 다음에, 요런 어깨 라인이라든지 옷을 입었을 때 넘어감도 없고 되게 편안한 스타일이에요. 아, 여기에 보면, 이게 또, 아, 이게, 이 셔링이, 가죽 안에 셔링 넣기 힘들거든요? 예, 셔링 들어갔네. 셔링 넣기 힘든데, 이 셔링을요, 내가 잡는 게 아니야. 잡혀져 있어요. 그래서 막 이쪽이 밀리고 저쪽이 밀리는 게 아니야. 이게 보면 봐봐요, 언니. 고무 셔링이 돼 있어요. 그러면 통통하거나 날씬하거나 지가 알아서 예쁘게 자리 잡아주는 거야. 얘도 매장 오셔서. 야, 이거는 너무 예쁘네. 이건 가격 있어? 없어, 아직은? 주머니 사이사이가 또 자석이 있어요, 자석이. 그래서 혹시라도 주머니 안에 뭐 넣었을 때 빠지지 말라고. 여기에 자석이 딱 소리 나죠? 네. 자석이 얘도 밍크예요. 이야, 이쁘다. 이뻐요. 연보스 좀 보여주세요. 뒤에 셔링 돼서 너무 이뻐. 여기가 지금 멀리서 잘안 보이실 텐데, 이렇게 돼 있어요. 청바지랑 입어도 예쁘고, 치마랑 입어도 예쁘고, 정장 슬랙스랑 입어도 예쁘고. 요 디자인에 저 색이면 진짜. 아, 대박이지. 참
참 예쁘죠. 소매도 그렇고 소매도 고무 밴댕이네. 가끔 제가 이렇게 밍크를 볼 때 기준은 뭐냐면 예쁘기도 예뻐야 되지만 그 실용성, 입었을 때 어떤 편안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매일 주구장창 입어줘야 되니까. 왜냐면 비싼 만큼 내가 손이 쉽게 가야 되는데 쟤도 핑크고 얘도 검정인데 손이 쉽게 갈 수 있도록 되게 편안한 느낌이 있어요. 그럼 옷 자체가 불편한 게 없는 거야. 야, 이런 거는 치마 입어도 예쁘고 청바지 입어도 뭐 다 예쁠 것 같아. 다 예쁠 것 같아. 아니, 그 아이도 프리사이즈인가요? 프리사이즈인 것 같아. 없어. 그러면 6 반까지 예쁘게. 그럼 지퍼 열고 입었을 땐 이런 느낌. 청바지랑 입어도 예쁘고 치마랑 입어도 예쁘고 데일리하게 입을 수 있는 밍크 자켓 느낌? 근데 그런 거 있잖아. 데일리하게 입긴 있는데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여기 들어가 있네. 디자인이 허리 스트링이라든지. 제 거는 스트링도 없고 그냥 일자인데 좀 가디건 같은 느낌인데 얘는 자켓에 어떤 셔링까지 줘서 밍크의 셔링 느낌 들 텐데 세상에 이게 셔링이 들어가 있어. 탐나죠? 진짜 탐나요. 제 곁에 이거 탐낼만 해.